그래서 도니가 뭐하기로 했냐 하면은 이시 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맞네. 오케이. 이시.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 위치 묻고 답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Where is the restaurant? Where is the restaurant? 그랬더니 It's beside the zoo. It's beside the zoo. Okay, 계속해서. Where is the restaurant? 배가 되게 고픈가 봐요. It's my bank. Beside the bank. Beside the bank. It's beside the bank. 뭐라고요? It's beside the bank. Where is the restaurant? 그랬더니 It's beside the school. 오케이. 그래서 Where is the restaurant가 보이네요. 뭐가 보이죠? 그 식당 여기. 오케이.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레스토랑. 오케이.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러면 Where is the restaurant가 왜 이런 뜻인지 보겠습니다. Where의 뜻은 어디? 위치를 물어볼 때 쓰는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is를 보고 뭐라 그러는데? 이즈요? 이즈를 보고 비동사 비동사라 그러고 누구랑 같이 쓴다? 이즈 is 같이 쓰는 거 누가 있어? it 그 다음에 또 에? it is he is she is라고 하죠. 오케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한개 남자 한명 여자 한명 공통점은 전부 다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데 한 개의 뜻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뜻은 묻지 않는 문장에서 채연이 복습했지? 어? 복습 안 했으면 복습부터 하세요. 이다 있다 책을 가져가지 말고. 근데 묻는 문장에서 무슨 뜻이 된다? 이니 있니? 그러면 어디에 있니야? 어디에 있니야? 그렇죠. 어디에 있니? 그래서 where is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오케이. The restaurant의 뜻은 책은 여기 놔두고 책은 다시 여기 놔두고 플래스카드부터 하고 The restaurant의 뜻은 그 식당이죠. 그 식당. 오케이. 무슨 시고 이름씨고 이게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데 몇 개야 식당. 그래서 이거 뭐로 바꿔 쓸수 있어? 남자도 아니고 너도 아닌데 Where is it로 바꿔 쓸수 있다고. Where is it? Restaurant가 아니고 Where is it? Where is it? 하면 it의 뜻이 뭐야?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있니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식당 그것은 어디 있니? Where is the restaurant? 그랬더니 대답이 뭐가 나왔어요? It's beside the zoo. 그러면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의 줄임말이고 뜻은 오케이. 그 다음에 beside the zoo의 뜻은 그 옆에 있다. 아이 잠깐만요. 동물원 옆에. Beside the zoo의 뜻이 그 동물원 옆에라는 뜻이죠. 오케이. 그러면 it은 뭐 대신 왔어요? 이게요. 방금 설명해 줬는데 따지 사니까 또 모르죠. The restaurant, 대신 what? The restaurant. Where is it? It is beside the zoo. Okay, the restaurant 몇 개야? The restaurant 한 개. 남자야? 아니요. 여자야? 아니요. 그러니까 it로 대신 쓸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까? 대신. 오케이. 이 세상에 만약에 it이 없었다면 어떻게 대답했어야 돼? 더 레스토랑트 이즈 비사이드 즈 이럴 뻔했죠. 오케이. 만약에 이 세상에 이즈 없었다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
오케이,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도훈아. 이 세상에 만약에 it이 없었다면, it이 없었다면 뭐라고 묻고 뭐라고 생각했어야 됐어? 이 세상에 it이 없었다면 어떨 뻔했어? Where is the restaurant? The restaurant is beside the zoo. 이럴 뻔했죠. The restaurant is beside the zoo. 이 세상에 it이 없어졌다니까? 네. 그럼 it을 쓸 수가 없잖아. 그것이란 말이 없어졌다고, 이 세상에. 어? 그 식당 어딨어? 그랬더니 그것은 동물원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 근데 그것이란 말을 못 쓰게 됐대. 그러면 식당 어딨어요? 그러면 그 식당은 동물원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설명이 잘 모르겠어요? The restaurant is beside the zoo. 이럴 뻔했죠. 오케이. 학교는 school 쓰는 방법은 S K H O O L 아니고요. Office school이죠. School. 오케이, 안녕하세요. 오케이, 얘는 어떻게 읽을 것 같아요? Student 아니고 student. Student. Okay, 저희 공부하고 왔어요? 했어요. 그러면 지금 그거부터 하세요. 네. Okay. 그래서 우리는 이 학교의 학생들입니다 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네. We are students. 눈치 보지 말고 하세요. 눈치를 보면 좋지. And this school? We are students at this school. We are students. And we are students. It at this school. Okay. 그다음 서점은 서점. Bookstore. 어떻게 써요? B-O-O-K-S-T. Book이 무슨 뜻이에요? Book. I book. Store 무슨 뜻이에요? Store. Store. 가게. 오케이, 그러니까 책 가게니까 서점이죠. Book store. Store가 가게예요.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I want to book store today. I went to the bookstore. To the bookstore. To buy new books. To buy new books.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Bank. Bank. 쓰는 방법은? B-A-N-K. Okay. 자민아, 너 여기 공책하고 연필 들고 쓰는 연습 좀 해. 어? 너 시험 쳤는 게 완전, 너 이거 두 번째 하고 있는 건데,
어? 뭐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똑같은 것 같으면 뭐하러 두 번째 해? 어? 쓰는 연습 좀 해. 그리고 오제 해, 오제 너. 오제가 뭐야? 틀린 거 고치고 나는 모든 돈을 은행에 넣었다. I put all my money in the bank. Okay, 그래서 이게 뭐지, 돈아? Bell. 이게 bell이야, 볼인데 이거 볼, 베이스볼 이거 몰라요? 학교에서 배웠잖아, 베이스볼. 그럼 이건 뭐겠어? All. I put all my money. I put all my money in the bank. Okay, 그 다음에 응시점은? Restaurant. 쓰는 방법은? R, A, U가 O 된다고 B, 랩 B 할 때 했어. Restaurant. 뭐? R. Restaurant가 아니고 restaurant. Okay, A, U가 O 된다. Restaurant가 아니고 restaurant. Restaurant가 아니고 restaurant. Restaurant. 나는 그를 그 식당에서 만났어요. I met him at the restaurant. At the restaurant. Behind. 오, 쓰는 방법은? A, B, E, H. Okay, 인사할 때 이거 뭐지? Hi. Behind. Okay, 그 탁자는 소파 뒤에 있어요. The table is behind the sofa. Okay, 그 다음에 동물원. Zoo. 나는 동물원에서 보았습니다. I saw. 한 마리의 사자를. I saw a lion. 어디서? At the zoo. I saw a lion at the zoo. Okay, 그다음. Supermarket. 쓰는 방법은? S-U-P-R-E-R Super. 다음 M-A-A-R-K-E-T 오 Market. Supermarket. Supermarket. 오케이, 그래서 읽어볼까요? What do you want today at the supermarket? Okay, 이거 B야, D야? Buy. What do you want to buy at the supermarket? Okay, 무엇을? What? 너는 사고 싶니? Do you want to buy? 그 슈퍼마켓에서 at the supermarket 뭐뭐 옆에
Beside. Beside. 이거 여기 뭐. 오케이. 자, 얘를 좀 더 세우면 이렇게 되겠지? 네. 네. 피기체로 이 이렇게 씁니다. 네, 돼지 꼬리처럼 씁니다. 피기체로. 읽어 볼까요? You are six. You are my mother. Your mother sat. Okay, 너희 어머니께서 앉아 계셨어요. Your mother sat. 네 옆에. You. 밤새도록 All night. Your mother sat beside you all night. Okay, 잘했습니다. 시험 치고 시험부터 여기서 치세요.